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S 진이 미의 남신다운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6일 공식 트위터와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맵 오브 더 소울 온 DVD 프리뷰 스팟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개최된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소울 1을 담은 영상에서 진이 솔로곡 문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짧게 담겨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진의 자작곡인 문은 팬들은 지구, 진 자신은 그 지구를 맴도는 달로 비유한 경쾌한 멜로디로 팬들에게 보내는 러브송인데요. 진은 문 무대에서 어린 왕자로 변신해 달과 지구, 장미와 여우, 여러 행성들이 어우러진 동화 속 한 장면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진은 맑은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훌륭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감동을 안겼는데요. 공연 후 진의 무대는 트위터에서 어린 왕자가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 1위와 진의 본명인 석진, 김석진 등이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 팬들은 그때의 어린 왕자가 생각난다. 너무 사랑스러운 왕자였어. 꼭 콘서트에 직접 가서 다시 보고 싶은 무대야. 분홍 꿀떡이 볼 수 있는 건가? 꿀떡이랑 어린 왕자님 둘 다 넣어줘요. 등 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만능 스포츠맨다운 뛰어난 롤러스케이트 실력을 선보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지난해 미국 MBC 더 투나잇 쇼에 방영된 다이너마이트 무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진은 롤러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진행된 촬영에서 깔끔한 브라운 헤어에 상하이 짙은 블루 데님 스타일로 레트로 느낌을 물씬 풍기며 등장하여 보는 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진은 촬영 전 연습 시간에 유연한 몸놀림과 탁월한 운동 감각으로 놀라운 롤러스케이트 실력을 선보이며 지켜보던 멤버들의 감탄과 찬사를 받았는데요. 진은 다이너마이트 노래에 맞춰 신나게 달려와 부드럽게 코너를 돌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과감한 턴을 하며 수준 높은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어깨에 손을 얹고 일렬로 움직일 때는 롤러스케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멤버들 사이에서도 탁월한 균형 감각을 편안하게 이끌어주며 만능 스포츠맨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진은 촬영 중에도 멤버들과 즐겁게 장난도 치며 해맑은 미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넘어진 멤버를 따뜻하게 일으켜주기도 하고 넘어지려는 멤버들의 손과 허리를 잡아 도와주는 등 진의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팬들은 다시 한번 크게 감동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진은 롤러스케이트도 잘 타네, 도대체 못하는 운동이 뭐야 등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연이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휠라는 지난 13일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가을 콜렉션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지난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진은 영상에서 토프 브라운 컬러의 후드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고 이 후드 티셔츠는 휠라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은 의상 중 가장 먼저 품절되었습니다. 함께 착용한 오버핏 버킷에 또한 품절이 되며 재입고 예정인데요. 작은 얼굴과 깨끗한 피부, 황금 비율 피지컬을 가진 진의 환상적인 비주얼은 비주얼 킹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보는 이들을 단번에 매료시키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팬들은 진이 입은 후드티뿐만 아니라 모자도 다 팔렸네, 석진이랑 너무 찰떡, 후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모자도 예뻤어, 다가올 가을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이 입어서 갈색도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석진이 얼굴과 머리색이랑도 환상적으로 어울림, 재입고 알림 신청해놓았지, 너무 예뻐 등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는데요. 앞서 지난 9일 진이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입었던 도널드 덕이 그려진 티셔츠도 라이브 방송 직후 품절되며 완판남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매체 올케이팝은 방탄소년단 진이 입자마자 완판의 주문 의뢰 폭발 중인 패션 브랜드 오디너 리피플의 티셔츠라는 기사를 통해 진이 브이라이브에서 입은 티셔츠가 주문 폭주로 인해 전량 매진됐다고 전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Ordinary People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이 착용한 티셔츠 전량 매진 알림과 함께 예약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엄청난 주문량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진의 얼굴이나 이름이 들어간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가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들은 순식간에 품절되곤 한다라며 최근 루이비통은 쇼피스로 제작한 당근 모양 파우치가 너무 많은 판매 요청을 받아 VD 라틀리에의 진 버전은 다른 고급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뷰티 편집샵인 세포라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탑 50에 들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완판남 품절 요정으로서의 진의 면모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7월 일본 미츠코시 이세탄 온라인 스토어에서 빌트 뉴욕 바이 BTS의 컬러버레이션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의상 디자인이 프린트된 텀블러로 진 버전과 방탄소년단 단체 버전의 텀블러가 바로 매진되면서 진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라이프 거즈온 뮤직비디오 속 진이 착용한 아템포의 실키 파자마는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때부터 열띤 반응과 함께 품절되었고 팬들의 재입고 문의로 재생산을 확정 한 바 있습니다. 버터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에서 진이 착용한 레몬색의 운동화인 반스의 어센틱 44DX는 영상 공개 이후 반스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여성용 사이즈 물론 대부분의 사이즈가 품절로 이어졌는데요. 대부분의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도 솔드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또 진의 셀카 속 아이템인 포도알 목걸이도 매진되면서 판매처인 GBG 어반스토어에서 완판 감사 이벤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포토부 영상 속 진이 착용한 스웨터도 품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매체 올케이팝은 CNN 인도네시아가 진의 데바스테이트 스웨터가 몇 분 만에 품절된 후 독점 사전 주문을 시작했다고 전하며 진 효과에 대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진이 만든 라인 프렌즈 BT21 캐릭터로 출시되자마자 항상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아들 같은 RJ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진이 착용하거나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로 이어지며 진의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2주째 톱10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빌보드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의 최신 차트 톱10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서머송 버터는 핫100 7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사를 통해 버터가 핫100 톱10에 랭크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11주 동안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의 순위를 매기는 핫100 차트는 스트리밍,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집계합니다. 버터는 지난 6월 5일자 차트를 시작으로 통산 9번째 핫100 1위를 기록하며 미국 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진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